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써미온의 이펙터를 연속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네. 세 번째 시간이고요. 뒤에 세 대가 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써미온이라는 브랜드 다소 생소해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저희조차도 크게 관심이 없었던 네. 브랜드인데 등장하고서 뭐랄까 매력적인 브랜드다. 그 외관을 보고 이제 한쪽 장르로만 좀 치우쳐 있지 않았을까라는 모든 우려를 깨부시고 정말 좋은 페달이었고 심지어 저번 시간에 했던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죠? 브렉스루. 네, 브렉스루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분들이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뭐 그냥 전 장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요즘 확실히 또 좋아하시는 그런 앰비언트 사운드에도 충분한 매력을 다 잘 이제 발휘할 거라고 보여졌었는데 오늘 페달도 그래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만나볼 페달은 빈티지 오버드라이브 하트 브레이커입니다. 네. 핸드 와이어링으로 제작되는 빈티지 오버드라이브 하트브레이커는 브리티시 스타일의 락과 블루스를 뽑아내는 가장 확실한 페달입니다. 다이나믹과 크런치함에 좋아하는 말 그대로 맛있는 드라이브 톤을 만들어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오버드라이브 프레임 프로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트브레이커는 빈티지 모던 로우의 3단 셀렉터를 탑재하고 있으며 역시나 각 모드별로 전체적인 페달의 음역대의 성향을 바꾸어 연주자의 취향과 앰프 성향에 맞춰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빈티지와 모던 모드는 일반 기타 인풋에 연결할 때 추천하며 로우 모드는 FX 루프 리턴 단자에 연결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전반적으로 모든 써미온의 페달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달 역시 SE2 시스템이죠. 스튜디오 인바이로먼트 에뮬레이션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연주자가 사용하는 DAW에 IR을 로드시켜 바로 녹음할 수 있는 이 스튜디오 인바이로먼트 에뮬레이션을 지원을 하고요. 써미온사에서 직접 제작한 IR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집에서도 녹음을 할 때 이 따로 앰프까지도 필요 없이 이펙터에다 연결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 직접 연결해서 녹음을 할 때 이 IR을 로드해가지고 이 환경을 만드는 거죠. 캐비넷 앰프, 캐비넷 마이크가 이제 다 구비가 돼 있는 상태와 거의 동일한 네. 상태에서 녹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페달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밴드 EQ, 트래블, 미들, 베이스, 노브를 사용하여 EQ를 조절합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듀얼 게인 컨트롤, 마스터 노브와 프리앰프 노브를 사용하여 게인을 컨트롤합니다. 모드 셀렉터, 빈티지, 모던, 로우 모드를 선택을 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이름, 하트브레이커. 네. 이 뇌피셜이긴 하지만 이 블루스 브레이커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도 조금 가져봅니다. GD의 영향도 받았을 것 같고 죄송합니다. 쫄깃한 사운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만드는 브랜드예요. 잘 만드는 브랜드고 저는 이번 페달 같은 경우는 빈티지 모드에서 사운드를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동일한 세팅인데 빈티지 모드 사운드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풍성한 저음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써미온의 모든 이펙터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클래시컬한 앰프의 이 풍성한 저음은 그대로 재현을 하면서도 텁텁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멍청하지 않은 그런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게요. 이 굳이 이제 수작업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이 회사가.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이 수작업으로 하는 거의 이유 자체가 퀄리티 컨트롤 때문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왜 디자인에 약간만 좀 그 자신들만의 색깔과 고집을 살짝 버리고 조금 요즘 느낌대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괜한 이런 아쉬움이 드는데, 아 근데 소리는 뭐 할 그게 없네요. 이게 확실히 그 저번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이제 이어져 오는 건데, 앰프를 만들던 회사들이 페달을 건드렸을 때는 확실히 좀 결이 달라요. 그리고 확실히 더 풍성하고 정말 앰프가 꽉 차는 느낌이 나는데,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스피커에서 터져 나오려고 하는 그 음압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음압이 단순하게 이제 요즘 부티크 페달들이 많이 했었고 이제는 조금 이제 귀가 아파서 조금 좀 잠깐 내려두는 것 같은데, 미들레인지를 굉장하게 좀 빡빡하게 뽑아내서 앞으로 확 튀어나오게 해서 딱 들었을 때 와 소리 좋다. 순간적으로 그 컴프레서랑 그 니들대 영역을 잘 조절해서. 근데 하지만 그 소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되게 희귀하고 뭔가 약간 색깔 있는 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반대로는 이제 그 나중에 좀 귀가 아파지고 예전 페달들이 꼭 이랬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귀가 덜 아프면서 이제 되게 레인지가 넓게 잡히는 사운드들이 많았는데, 그런 시점 지금 딱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이게 미들이 막 뽑아져 나오던 페달들이 잠시 좀 주춤을 하고 이런 페달들이 다시 야 우리 옛날 페달이 언제 그랬냐, 뭐 미들을 그냥 앰프에서 땡겨라. 근데 하지만 우리는 넓은 레인지감을 줄게.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리앰프 노브를 돌려가면서 게인 양을 좀 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과연 게인을 많이 땡겼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이런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거 치면은 잘 안 나와요. 지금 이런 소리가. 근데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마스터 노브를 한번 같이 올려보도록 마스터 노브를 돌림으로써 엄청난 레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뭐랄까 처음에는 따뜻한 페달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시원한 사운드도 연출이 네. 되고 있다는 게 조금 놀랐습니다. 이 서미온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물론 앰프 개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은 이 드라이브 그리고 프리 쪽에 굉장히 탁월한 노하우를 그렇네요. 가지고 있는 회사임이 이번 시간에도 여실히 증명이 됐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거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모던 모드로 바꿔서 네. 같은 세팅입니다. 네. 와, 제가 볼륨을 살짝 줄일게요. 와, 솔직히 또 오늘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 팩탐을 진행하면 항상 좀 어떤 때는 이거 봐 이럴 때도 있고 네. 어떨 때는 이렇게 좀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뭔가 이 디자인과 이 외관에 살짝 얘네도 이상하면 어떡하지라는 서로 이제 현이 형님과 둘 중에 하나예요. 서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역시 이럴 줄 알았어라던가 말을 서로 먼저 하고 뭐야?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안겨주는 너무 훌륭하네요. 언제나 느끼지만 세상은 넓고 좋은 배달은 많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빈티지 오버드라이브 하트브레이크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정말 심장을 찢어놨다. 그러네요. 저는 지금 일단 여기까지 해서 그 이 페달이 저한테는 가장 좀 뭔가 심장을 정말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이거를 구매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엔간에서는 엔간하신 분들은 실패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메인 드라이브 그러니까 하이게인 드라이브를 따로 있다고 가정하셔도 그렇고요. 보통 또 요즘 보시면 또 하이게인을 굳이 안 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또 메인 드라이브로서도 굉장히 활용이 높고요. 뭐 지금 뭐죠? 아까 마스터 프리앰프와 네. 마스터가 듀얼 게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 두 개로 게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마스터단을 올렸을 때 이 나왔던 이 이거 말로 쏟아지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이거는 오셔서 쳐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모던 클래식. 이 뭐랄까 이 클래식 앰프, 빈티지 앰프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 충분히 재현을 했어요. 뭐냐면 이 풍성한 저음, 뭔가 바스러진 듯한 저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대 음악에 사용할 때 전혀 불편함 없이 굉장히 다양한 스위스팟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총 씨 말대로 이 페달 같은 경우는 진정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네네. 평가를 내리고 싶고 다시 한번 써미온 드라이브 페달을 만드는 기술력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8.5, 8.0. 예,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연타석 네. 홈런을 쳐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굉장히 좋고 훌륭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부스터를 만나볼 텐데 부스터 이후에 저희가 뭐 딜레이라든지 페이저도 생산을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페달들도 만나볼 예정입니다. 3시간에 걸쳐서 지금 써미온을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요쯤 되면 보시는 분들도 괜찮은 브랜드다. 네네. 라고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도 큰 기대를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리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